용 한 마리가 머리를 탁 쳐들면서 쭉 뻗어있죠. 싹 돌아 나오면 내가 처음에는 여기에 반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나머지 세 개에 반하잖아요. 아... 이 산봉우리 사이에서 향의 연기가 올라오고 안녕하세요. 서작가님과 함께하는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재미있는 불교 미술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을 찾아왔습니다. 이 몸체와 뚜껑을 받치는 받침입니다. 받침 네. 부분은 전체적으로 용 한 마리가 몸을 휘감아서 위로 머리를 탁 쳐들면서 이거를 받치고 있어요. 네. 그 쉽게 하는 이야기로는 뭐 승천하는 용 같다. 승천이라는 게 뭐 하늘 날아가는 용인데 네. 이 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위로 하늘로 위로 쳐 올라가는 그런 용이 이거를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상상 속의 동물이죠. 네. 그 물하고 친하다고 그러기도 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네. 그죠? 그런 용들이에요. 용이 막 우리가 후대의 용들 보면은 비늘 용비늘 같은 것들 막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요 용은 그런 비늘은 없어요. 그런 용비늘은 나중에 나왔나 봐. 아 그러네요. 여기 표면이 네, 매끄럽게 표현이 됐네요. 네, 이게 우리 고구려 벽화 사신도라는 거 알아요? 네. 거기에도 보면은 뭐 용, 현무, 주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용의 비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용비늘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나?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나중에. 네,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용이 이 입으로 여기를 받치고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양쪽 팔이 이거는 앞 팔이라 그래야 되나? 발이라 그래야 되나? 발, 용 발, 앞발 두 개, 뒷발 네. 두 개가 이게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로. 이쪽에서 보면은 이것만 보이고 이쪽에서 네. 보면 이것만 보이고 그래요. 이거 두 개 보이고 이쪽에서는 이거 두 개가 보여요. 네, 저도 뒤에서 당연히 보면 두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용이 다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뭐 관심 없이 보면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이 용의 이거는 배 부분이고 이 뒤쪽이 등 부분이에요. 네. 등을 타고 오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그 지느러미 같은 게 하나 여기 올라오고 요 꼬리가 요 뒤로 싹 숨어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고 이쪽에서 양쪽으로 두 앞발이 이렇게 돌. 이거는 이렇게 돌고 이건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뒷발이 한 발은 이쪽으로 길게 아주 딴 거보다 엄청 길어요. 네. 쭉 뻗어 있죠. 네, 네. 쭉 뻗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은 또 안으로 싹 말아 놨어. 이 곡선미가 그죠? 이게 그냥 또 쭉 나타나네요. 뻗었는데 여기서 끄트머리는 또 이렇게 딱 접어 넣어 가지고 에너지를 여기다 또 품고 있죠. 네. 그리고 이쪽 팔은 이게 잘 돌아가나 모르겠는데 아싸! 이건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보면 저쪽은 쭉 뻗어있는데 이쪽은 탁 접혀서 이렇게 싹 돌아가요. 한번 네. 아 여기 접힌 모습이네요. 예. 네. 네. 이게 이런 것들이 꼭 뭐라 그럴까 붓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한번 탁 접어서 여기서 싹 돌아 나오는 그런 느낌을 조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이 잘했네 이거. 이 곡선의 방향도 이렇게 네 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한 달이 들었죠. 네. 땅바닥에는 세 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이게 삼각형으로 이걸 지지를 해주는데 아 이렇게 삼각형 모양일 네. 수도 있구나. 네, 그거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삼각형으로 다리를 만들면 어디에 나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네, 삼각형이 가장 안정적인 모양이라고. 하나, 둘, 셋 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네, 네. 얘까지 내려왔으면 네 개 됐으면 어디 한 군데가 삐딱하면 떴을 거야. 아, 근데 이거 세 개로 하나, 둘, 셋 이걸로
세모로 딱 받치니까 네. 어디에 놔도 얘는 흔들리지 않고 딱 균형을 잡는. 네. 그것도 엄청난 디자인이죠. 네, 그런 아. 것까지 다 생각하시면서 곡선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아. 이 에너지도 담아주시고. 야, 진짜 다 생각했을까? 천재인데? 진짜 천재인데 이거. 그 하나 남는 다리 들어서 이렇게 이쪽에 한번 볼까요? 네. 남는 다리 하나 들어서 이렇게 딱 쳐보는 거 봐요. 야, 내가 처음에는 여기에 반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나머지 세 개에 반하게 아. 아, 세계가 하는 일이 너무 큰 네. 일이네. 이야, 정말 뿅 간다, 뿅 가. 이렇게, 이 다리와 이 다리 세 개가 거의 정삼각형에 가까운 이런 공간을 만들어요. 만들고 나면은 이 다리와 다리 사이를 이런 구름 문양과 꽃 문양, 이런 것들로 채워 넣어요. 네, 이어져. 예, 그래서 이 삼각형 사이에 이런 둥근 것들을 넣어서 전체적으로는 원형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만들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야 이거 누가 디자인했는지 정말 잘했다. 이 구름까지 이렇게 다 선을 이어줘서 더 안정적이게 그렇죠. 만들어주고 있네요. 뭐 큰 구름뿐만 아니라 이런 데 나중에 보시면 이런 데 찔끔찔끔 나온 것들 있잖아요. 꽃도 있고. 네. 예, 이런 것들이 큰 선 옆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탁 삐져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아주 포인트들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아, 위에보다 밑에가 더 멋있다. 아, 네, 이렇게 단순하고 이런 거를 내가 좀 좋아하거든. 아, 네. 이 복잡한 거보다. 지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진 이유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대향로가 어디쯤에 많이 쓰였을지 이게 이렇게 큰 향로면은 네. 어디에서 많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을지 좀 궁금해요. 네. 이 정도 되면은 제가 그때 안 살았으니까 이거 어디 썼는지 알 수는 없어요. 네. 추정컨대 네. 추정컨대 이 정도면은 어떤 좀 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네.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 향로가 향로 같으려면은 향을 피웠을 때 향이 나와야 되죠. 네.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연출이 돼 있어요. 이 안에 향을 피우면 향이 연기가 나잖아요. 네. 그 연기가 이쪽 이 산과 이 산과 이 산 봉우리 사이로 이렇게 향이 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산 봉우리 사이에서 향의 연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이 봉황 머리 가슴에 양쪽에 구멍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이쪽으로도 이제 그 향이 연기가 배출이 되는 그런 구멍이 있어요. 네.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배연구라고 그러는데. 아, 배연구. 연기가 나오는 곳. 그렇죠. 연기가 빠져나오는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 배연구가 여기 두 개, 그리고 오악사 바로 뒤쪽에 다섯 개. 오악사 등 뒤에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오악사 앞쪽에 또 하나씩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다섯 개, 여기 다섯 개, 여기 두 개 합하면 12개. 네. 총 12개의 배연구가 있어요. 있는데 밑에 게 제일 크고 그 다음 게 좀 작고 그 다음 요 위에 있는 두 개는 더 작아요. 네. 이거 연기 한번 떼보면 좋겠다. 잘 나오는가. 이게 나오면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궁금해요. 네. 좀 이따가 한번 떼봅시다. 네, 네 좋아요. 이야기 끝나고. 네. 그럼 이 백제 금동 대향로 제작 기법이 좀 궁금한데 네.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밀랍 주조 기법? 네, 그걸로 만들었을까요, 얘도? 네, 맞습니다. 아, 네. 그 밀랍 주조 기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금동대향로에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면 거의 두께가 일정해요. 아. 여기 튀어나온 자리는 쏙 들어가고, 네. 그리고 여기 쏙 들어간 자리는 튀어나오고,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자, 이렇게 보면, 이 안에 보면은 쑥쑥 들어가 있는 자리 있죠? 네. 요런 자리들이 이쪽에서는 뽁뽁 튀어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께가 밀면 나오고 들어오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두께로 아주 수준 높은 주조기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 밀랍 주조기법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 구조를 보면 그냥 단순히 뚜껑 부분 그리고 몸체 부분 이 받침 부분 있는데 요거 잠깐만 내릴게요. 이 몸체 부분하고 받침 부분을 잇는 요 부분이 보면은 아주 구멍이 딱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니고 관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속이 막혀서 이 부분과 요 부분이 암수로 잘 맞게 돼 있어요. 잘 맞게 돼 있는데 요런 거는 주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 부분만 따로 주조를 했네. 아, 요 부분만. 예, 요 부분만 따로 주조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였어요. 지난번 우리 그 방가사유상 발 부분을 따로 주조를 해서 붙였어요. 붙였다 하는 그거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해놨어요. 아, 네. 그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여기에 딱 맞게끔 그렇게 주조를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잘 돌아가고 기술이 좋아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술이 딴 나라에는 없을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렇게 아주 고도의 기술적인 밀랍 주조 기법으로 완성된 거예요. 아, 네. 그럼 저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나라에 이런 박산양로? 박산양로가 엄청 많고 우리나라에는 다 딱 이거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백제 건지 어떻게 한나라 게 아닌 건지 그거는 확실히 알 수 있나요? 어떻게 딱 하나 이렇게 발견됐는지. 그죠. 박산양로는 그 사람들이 많이 썼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만들고 우리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중국에서 도자기를 만든다고 해서 다 중국 걸 사다 쓰진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도자기를 만들어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산봉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태생적인 그 디자인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백제 시대의 문화재 중에서 우리가 산수문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산수문전은 산수를 모양을 그려놓은 전이에요. 전 그 벽돌 전자예요. 그 바닥돌에 산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요 산들에 쓰여진 기법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요 끝머리에서 같은 선을 하나 넣고 거기에 착착착착 끊고 하는 그런 기법들이 그대로 여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만든 사람들의 디자인, 그 디자인 한 사람들이 이런 디자인을 했다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아, 그때의 기법들이, 백제 기법들이 이곳에도 쓰였다. 네,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 뭐, 거기, 딴 데서는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아, 네. 네, 그럼 의심할 여지가 없네요. 아, 그럼요. 네. 이렇게 대단한, 너무 조형적으로 멋진 금동대향로.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금동대향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왜 이렇게 큰 작품이라고 불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가님과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았어요. 네, 그럼 작가님 다음 주에는 다음 주는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뭔가를 결정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 지금 금동대향로 같은 경우에도 모본을 구하는데 좀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촬영이 한 주 미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다음 촬영 때는 또 뭘 준비해야 될지 지금부터 고민해가지고 한 몇 가지 있긴 있는데 하여튼 결론은 미리 이야기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직 미정인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서 작가님과 함께하는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재미있는 불교 미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